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의 입장 듣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연결하죠. 유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통령이 거의 그 작심한 듯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그 네. 특별법에서 언급이 없다가 말이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 뭐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4개월 만에 처음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작심한 듯이 강하게 예, 말씀을 주시리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고 예. 저희로서는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의 시간이 너무나 짝사랑을 하면서 온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로 예. 많이 좀 허탈합니다. 짝사랑을 하며 온 시간이었다. 그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갖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희 가족들은 지금 현재 청와대 앞에 모여서 같이 26일째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앞에까지 간 이유는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셨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좀 확인을 받고 싶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실어달라고 이제 갔던 거였는데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예. 조금 전 5시에 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죠. 네네. 그 기자에게는 이런 그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지난 세 차례 여당과 면담을 통해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봤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에 누가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썼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고요. 좀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얘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면, 그러면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쑤시고 다닐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죠. 누가 그런 표현을 썼나요? 네, 주호영 정책위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오늘 대통령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라는 식의 예. 표현이었는데, 지금 방금 네. 말씀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게 아니라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쑤시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으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이유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생각은 바로 그런 게 이제 두렵고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진상조사 규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많이 시달릴 것이 좀 굉장히 좀 귀찮고 두렵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표면상 이유는 상권분립 사법체계고 진짜는 청와대가 시달릴 것 이거다 이 말씀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표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오해해도 너무나 크게 오해하시는 거고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 순수한 유가족이 무슨 말인지를 저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식을 잃은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한테 뭐 순수한 게 어디 불순한 게 어디 있고 특히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뭐 조언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항상 모여서 의논하고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참 재미있는 것은 여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예. 근데 거꾸로 따지면 여당 내에도 또 이 수사권, 기소권 관련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많은 국회의원 가운데 몇 명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론을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하.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부모만 500명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당론과 마찬가지로 총회를 통해서 저희 전체 의견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저희 가족의 모든 의견이 되는 것이죠. 네. 예. 또 대통령이 그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 이거 빨리 서둘러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한 네. 것을 대통령 실수하셨다라고 유감 표명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번 여당과의 그 만남을 할 때에도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자주 뭐 이완구 대표와 주호영 위원장 등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월부터는 배보상 문제를 진행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진상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배상, 보상 이런 걸 얘기할 생각도 없고 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서야 그런 얘기만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한동안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다가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좀 아까 그 지난 다섯 달 동안 짝사랑 해왔던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셨고, 지금 대통령한테 어떤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 시위도 계속 이어가고 계셨는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일종의 뭐 작심 발언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 청와대 앞 시위는 계속 이어갑니까? 아니면 중단하십니까? 예,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요. 아하. 저희는 어느 경우에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마 대통령께서 저희들도 직접 만나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들어보시면 정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진심 어린 뜻이 무엇인가를 아시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대통령 만나 뵐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기다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오늘 그런 발언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인가요? 예, 저희는 그 저희들의 마음을 많은 국민들은 알아주시는데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한 말씀 하신다면 빨리 만나달라 이 말씀이겠군요. 아,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 대통령께서 처음 진도에 오셨을 때, 그리고 저희가 처음 면담을 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진심 어린 눈빛.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